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20일 신묘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드시는 음식도 조심하시고, 옷은 저도 이제 예전에는 내복 없으면 힘들었는데요. 단련이 됐나 봐요. 확실히 해가 지날수록 윗지방의 겨울이 익숙해집니다. 올해는 내복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자, 신묘일입니다. 병자월에 대해서 또 하고 또 넘어가야 되겠죠? 저희가 지금 병자월인데, 기해년에 임수 영향이 있었고, 지금 현재 임수의 기운을 모두가 다 공평하게 받고 있죠? 물론 입장은 다릅니다만. 이 기해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일찍 보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병자월이죠. 12월 7일부터 병자월에 들어왔었고, 지난달로부터 받았던 임수의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10일치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계수의 20일 동안의 기간으로 제가 넘어와서 이 계수의 기운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자, 한번 천간 글자를 적어볼까요? 네, 제가 생략만 했을 뿐, 해시까지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자시부터 해시까지 흐름이 있고, 천간 글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색깔 분리 오늘부터 안 하려고요. 네, 좀 범사스러워가지고. 신금이 오늘 주인공이죠. 네, 그러면 기해년 병자월에 병화와 기토가 같이 왔는데, 병화는 신금 입장에서 관성이 되지요. 네, 정관이 되고요. 그리고 기토는 인성입니다. 네, 편인이 되고요. 그러면 이 밑에 거좀 지울게요. 네, 이제 해수. 해수는 식상이죠. 그것도 상관입니다. 네, 자수는 식신이 되고요. 이제 묘일이니까 목기운 재성이잖아요. 편재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고 이제 환경을 한번 볼까요? 해자축에 해자로 흘러가는데 묘일로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네, 신금 입장에서 해년은 목욕지가 되지요. 실속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월이죠. 병자월의 자월이기 때문에 장생지 바빠집니다. 또 묘일이죠, 오늘은. 묘라는 것은 절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금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고 오늘의 에너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일간별 들어가기 전에 관성과 인성, 그리고 자수 속에 이제 기운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지. 지금은 삼주에서는 약하죠. 없죠. 그런데 이제 병신, 천간도 그렇고, 해자도 그렇고, 오늘은 수기운이 굉장히 세죠. 수의 운동성이 일어나는 부분이 세다는 의미가 되고요. 신금 입장에서는 수의 기운이 세다는 것은 식상이기 때문에 활동성이 커진다는 의미니까요. 전체적으로 볼 때, 동분서주하게 될수 있어요. 동분서주라는 것은 오늘의 에너지를 뜻하는 거니까 일단은, 큰 변화는 아닙니다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흐름이 생긴다거나, 혹은 과한 변화. 예를 들어서 위에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 추락을 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큰 위인 중에서 끌어내려진다거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실속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부분도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 부분에서 볼 때는, 두 개로 쪼개어져 있기 때문에 내 머리는 알고 있으나 내 가슴은 정반대로 움직이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다리셨던 일간별 운세 갑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갑목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가 벌어질까요? 관성이 들어왔죠? 관성은요, 그 일간이 지금 보게 되면은 저는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관성이 되거든요. 오늘 신묘일이기 때문에 금이 목한테는 관성이 돼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던가 업무 분야에서 큰 성과를 오늘 감목분들이 달성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주변의 간섭에 오늘 왜 그러세요? 하고 강한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제왕지이기 때문에 정관이 제왕지라서 세게 간섭하는 만큼 내가 세게 반발하는 의사를 또 뉘앙스를 풍기거나 의사를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본인 외에 자식이 있는 분들,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관이 자식도 되는데 본인 외에 자식이 과한 행동으로 어떤 일에 나서게 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일보다는 외부의 요청이라든가 어떤 지시에 의해서 내가 거기 끌려가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편관이 걸룩제 놓인 날인데요. 주변에서 이 을목분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상당히 많이 느껴질 수 있는 날이고요. 또 왕성하게 일처리를 하고 본인이 쉽게 해낼 수 있는 일들만 다가올 수 있는 하루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쉬운 날이죠. 또 사람들에게 매력 어필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멋지게 빛날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 을목분들이 빛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화를 볼까요? 네, 병화분들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재성이 들어왔죠. 금이니까. 정재가 목욕지에 놓인 날인데 돈을 쓰는 소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버킷리스트, 내가 장바구니라던가 어떤 찐 목록에 담아놓았던 것들을 내 마음속에 혹은 진짜로 사이트에서 이것들을 쭉 사모으게 되는 날인데 정작 진짜 사고 싶은 것은 못 사요. 사지 못하게 되는 날이고 돈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이제 본인이 제동을 걸 수도 있겠죠. 외출을 할 때 굉장히 피곤한 이동 경로가 예상이 돼요. 가급적 약속이라든가 쇼핑은 오늘 하지 마시고 좀 다음날로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상외로 교통편이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 본인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좀 미루시는 게 나아요. 큰 쇼핑이나 큰 약속들, 내가 멀리 이동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오늘 날이 아닙니다. 좋은 태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루시는 게 좋고요.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편재가 병재 놓인 날이에요. 특히 아버지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는 날이고요. 편재가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금전 흐름 자체가 원활하지가 않아서 본인이 점심값, 특히 식사비용 이런 것들을 아끼신다거나 병원 방문을 다음번으로 미룬다거나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치과 치료가 원래 제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미루신다거나 이런 좀 중요한 결정들이 오늘따라 이어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상관이 목욕지에 놓인 날인데요. 재능이라던가 일, 또 이제 본인이 펼치고 있는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과한 액션을 펼칠 수가 있고 또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부를 하셔야만 하는 날이에요. 또 그렇게 아부를 할 수밖에 없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활동성에도 제약이 걸릴 수가 있는데 편하게 발언을 한다거나 이동이 어렵고 상당히 또 불편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예상이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토입니다. 기토분들은 식신이 병재 놓인 날인데요. 신금이 식신이죠. 활동성의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약속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도중에 근처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뭐 교통사고라던가 본인이 당한다는 게 아니라 앞에 도로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차편이 지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사업이나 일에서는 본인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직업적 한계에 부딪히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손님이 오시거나 블랙 컨슈머가 올 수도 있고 혹은 나보다 제품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잘 아는 분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종일 굉장히 좀 벅찬 하루인 것 같아요. 겨우겨우 쳐내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쓸모없는 어떤 인연들이 이어진다기보다는요. 본인을 테스트하기 위한 인연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겁재가 태지에 놓인 날인데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아침, 점심, 저녁 다 달라요. 그리고 시시각각 감정 상태도 불안정해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요.
구조조정이라든가 회사 합병이라든가 아주 복잡한 조직 변화를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었죠. 비견이 절제노였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별 또 새로운 만남이 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 같은데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시는 분들 혹은 분가, 장기적인 분가, 그것도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분가 등이 즉 어떤 큰 곳에서 떨어져 나오는 분리운이 들어오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신금분들은 오늘 그러한 또 이동운이 예상이 되고요.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정인이 사지에 놓인 날인데 학업이라던가 사업 또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일에서 지지부진하실 것 같고요. 또 발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옆에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신다거나 나름 혼자만의 고민과 생각이 많아지는 무거워지는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편인이 장생기에 놓인 날인데요.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내가 움직이고 탐색하시게 되는 날인데 이 탐색이 생계가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불안정한 환경에서 과감히 내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 같고 또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계약이라든가 거래도 예전에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오늘만큼은 응하시게 될, 즉 마음이 동하게 될, 움직이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현실과 개수분들은 타협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실과 타협을 하시게 되는, 결국 하나 좀 양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피드하게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예, 저는 또 다가온 주말 운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네, 고향 다녀오신 분도 잘 다녀오시고요. 예, 올해 연말 분위기는 어떤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은 또 도시가 아니라서 또 연말에 나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체감이 아직 안 돼서. 네,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